김무성이라고 합니다. 이 작품은요,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 완성된 칩의 제품 기업, 이제 저, 이제 기업, 아, 기업 제품에 대한 그 로고로도 새기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간단한 동작을 테스트 순서를 알려드리자면요. 화면에 보시면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한 거고요. 이제 서버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원점을 자동으로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보관 운동을 누르시면 그 화면도 본인이 만든 직접 만든 건가요? 예, 화면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. 예, 만든 거고요. 보관 운동을 이제 누르기 시작하면은 전기 설비 유전 KC라는 제품 정보를, 그 기업 정보를 기입을 할 겁니다. 자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알아서 이제 원점을 잡았고요. 보관 운동 실시하겠습니다. 이게 칩이라고 가정한 이제 화면에다가 그리는 겁니다. KC? 네, KC라는 것이. 네. 반복도 적당해야 되고. 네. 그 좌표값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. 실제 스테이지로 확인 스테이지. 지금 저거는 중국에서 직구로 하는 미작비 한 3만원? 4만원짜리 그거라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요.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고, 이제 설계상에 약간은 좀 학생님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떨리고, 그런 정밀도는 거기에 이제 비하지 못하는데,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아, 이런 장비가 이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. 그럼 이제 현장 가서는 이제 저 모듈들은 기성품 쓰면 그냥 리프로까지 다 나오니까. 그렇죠. 선전에다 주문했어요. 선전에서 소싱했어요. 아, 이건 전전에 주문해가지고 계속 그, 재활용하고 있습니다.